마늘하고 소금하고 해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거 끓일 때 여기다 넣는 양념장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미료 안 넣고 시비지표의 어떤 비법에 어떤 다른 게 네, 있네요. 그 자체가 그냥 조미료가 되는 거죠. 천연 조미료. 그래서 국물을 이렇게 우려내요. 고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바닷가니까 그 국수 면을 넣어가지고 면도 그쵸. 국물에다가 네, 국수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기가 막혀요. 국수 없어? 여기다 국수를 넣어요? 국수 한번 가져야지. 도토리 칼국수. 도토리 칼국수. 오늘? 야. 도토리 칼국수요? 야. 와. 제가 만들 국물도 있겠지만. 아우, 색깔 봐. 색깔이. 이제 도토리 올라온 게 또 맛있겠다, 이거. 도토리 가루를 반죽을 한 거예요. 와. 이게 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수제비 느낌이네. 그래, 맞아. 이게. 좋아해? 아빠. 감사합니다. 두마리는 기본이죠. 그다가 통째로. 아, 통째로 들어가. 이 면에서 도토리 맛이 나네. 약간 씁쓸하면서 그. 그렇지. 아니 약간 수제비 맛. 수제비 같아. 네, 도토리의 그 알싸한 맛이 있어요. 네, 알싸한 도토리 맛이. 아, 쌉쌀한 게 있네. 어, 쌉쌀한 게 있어. 그런 수제비는 또 이런 김치 하나 또 올려줘야지. 와. 뭐? 아니 근데 맛인데 먹으면서 그냥 아 참 먹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들어요. 네, 맞아. 진짜 배부른데 이제 또 들어가. 아, 매운탕에 면이라니. 형, 남들은 그 건강식이잖아. 도토리면 구하기 어려우면 그냥 슈퍼에서 가가지고 소면. 소면 있잖아. 어. 소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 제일 배불러. 이거는 국물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따뜻한 우리 지민진 씨의 집밥을 먹었는데요. 지민진 씨의 어떤 밥도둑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고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예. 어떤 거? 된장고추. 간장고추. 아. 근데 이거를 간장고추를 꺼내가지고. 간장고추를 꺼내서 다시 양념을 한 거죠. 양념을 한 거예요. 저는 고추장 케찹 소스. 아 맞다. 소스. 가리비를 찍어 먹었던. 사실은 이거 소고기 된장 이거는 귀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럭까지 들어가네. 우럭. 나는 완전 오늘의 밥도둑은 맹수 사람은 밥도둑은 소고기 된장볶음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네. 요걸만 합시다. 된장으로. 예? 된장으로 합시다. 된장으로 합시다. 된장. 물건 제가 살게요. 자, 지민진 씨의 최고의 집밥의 밥도둑은 소고기 우렁 된장볶음! 넉넉한 음식들을 먹고 기분 좋게 한 개 잘 먹고 갑니다. 지금 잘 먹었습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네, 같이 놀러 오세요. 네. 어떤 연예인이 우리를 반겨주고 또 우리랑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할지 배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난 들렸어. 어?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당당 아니 우리 방송 온다고 급하게 붙지 갔는데. 아니다. 혹시 아니다. 너 영어 왜 원수하는 거니? 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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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실에 말지 말고. 이제 부엌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냉장고? 예. 사실 냉장고 이제 그 집에 어떤 심장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 그래도. 깔끔하다. 오. 와 조건은 지금 진짜 깔끔해. 저 의외예요. 오우 저 축축 봐 축축. 혼자 사는 사람들 또 의외로 이런 뭔가 대기가 대기를 가렸다 이런 거는. 아, 직접은 유튜브에서 보내주셨고요. 한
시기 기간제도 좋고. 네, 시기 기간제 좋고. 우리 40대들은.